세천비로 무너지고 잠겼던 곳을 복구하는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. 다음 주 태풍 소식까지 있는 만큼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주말까지 작업이 이어지는 곳도 있을 걸로 보입니다. 손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. 서울 종로구의 한 주택가. 경사로 위쪽에서부터 누런 흙탕물이 쉴 새 없이 내려옵니다. 주민들이 모래주머니를 쌓아 물기를 돌리고 삽으로 진흙을 퍼냅니다. 순간적으로 소사가 다 몰려와서 여기 좀 경사가 됐잖아요. 네. 이 밑으로 다 쌓여가지고 이 주차장으로 뒤로 해서 다 잠겼어요. 높은 지대에 있는 인근 고등학교 운동장에 배수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빗물이 주택가로 흘러내린 겁니다. 이 학교 학생들이 오가는 통학로엔 큰 규모의 집안 침하, 싱크홀이 생겼습니다. 교육청은 집중호우로 노후 배관이 파손돼 토사가 유출되면서 약해진 집안이 내려앉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. 하늘에서도 비 피해 현장들이 눈에 띄었습니다. 경기도 광주에 있는 한 초등학교 근처. 학교 뒤 공사장에 쌓인 토사물이 아래로 흘러내렸습니다. 대형 굴착기로 정비 작업이 한창입니다. 공원 묘지도 폭우가 핥히고 간 상처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. 공원 묘지 한가운데 누런 흙길이 생겼고 부러진 나뭇가지들이 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. 수문을 연 팔당댐에선 방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. 상류에서 내려온 생활 폐기물들이 댐 수문 쪽에 가득 쌓여 있습니다. 수도권 등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퍼부었던 장맛비는 멈췄지만 피해를 복구하고 일상을 회복하려는 힘겨운 작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. SBS 손형아입니다.